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다육생활에 푹 빠져서 다육이와 함께 살고 있는 다남다육 비닐하우스입니다. 자, 어느 분이 방문해서 저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명절 선물로 이렇게 우리 사돈께 해주겠다 해서 10두 화분 이렇게 색상 맞춰서 해 가시는 걸 보고 나도 많은 걸 느낍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명절 전에 선물로 사돈께 주겠다고. 자, 잠깐만 기다려봐라.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 오늘은, 자, 러블리 로즈는 1두에 한 머리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에 2,000원이고, 10두 하면 2만 원. 그리고 뭐 화분을 하실 때는, 화분은, 자, 갑니다. 화분은 6번. 6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12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화분은 하나는 12,000원이고, 다섯 개 하시면 6만 원이고, 나는 30두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러블리 로즈는 6만 원이고 30도 화분은 2만 원입니다. 자, 화분 선택은 8번으로 하시면 되고, 이 화분 선택은 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선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수제분 7번으로 선택하시면 카시오 적금 짠짠짠짠짠 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나는 지인 혹은 사돈, 내가 나만 다육이에 빠지냐? 우리 사돈도 빠져봐라. 자, 이뻐요, 이뻐요. 이 카시오 적금은 구독자님들이 12,000원하고는 품종은 같으나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cm 포트가 넘쳐나는 화분이고,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고 가격은 3만 원이에요. 약간 요런 연등 형태가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얘나 얘나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도 멋진데 선물은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수제분 7번에 하나는 15,000원이고 화분을 말합니다. 카시오 적금은 3만 원이요. 이렇게 선물하시면 대단히 나만 다육이에 빠지냐? 우리 사돈도 빠져봐라. 자, 그래서 카시오 적금이나 자 러블리 로즈 선물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핑크 팁스, 가격은 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핑크 팁스 만 원이요. 그다음에 수제분 6번으로 하시면 맞아요. 12,000원 추가하시면 되고, 심는 거는 구독자님의 몫입니다. 따로따로 배송하면 구독자님이 분 따로, 다육이 따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이 심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원종 추비바님 50% 할인. 그래요, 진짜. 자, 저희 집은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입니다. 일몰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입니다. 자, 아직 그 시간이에요. 원종 추비바님 2만 원짜리가 가격 만 원입니다. 50% 할인합니다. 아우, 진, 이 봐봐, 예술이잖아요. 꽃보다 이쁘지요? 그리워요? 꽃보다 이뻐요. 원종 추비바니. 그리고 러블리 로즈 한 번만 더 볼까요? 구독자님, 러블리 로즈 크기를 한 번만 보세요. 러블리 로즈의 형태가 완연히 나왔죠. 예, 출하하고도 제가 비를 두번 마치고, 그리고 물도 한번 다시 주었습니다. 오, 러블리 로즈의 형태가 완전히 나왔죠. 1두가 2,000원, 모두 다 두수별로 계산합니다. 원종 추비바니, 아유, 참, 석양빛이 아름답더니 다육이 너도 아름답구나. 석양빛에 다육이까지 예뻐지는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신디라고 합니다. 아이, 지난번에 작은 사이즈요. 그 아이는 7.5cm 포트에 판매했었고, 가격은 같습니다. 아, 이뻐요, 신디. 묵어보세요. 이제 얼굴이 나오죠? 안쪽에 약간 밝아 보이는 톤이, 어떻게요? 젤리처럼 초콜릿색이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구경합니다. 자, 신디는 만 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신디 25,000원짜리 짝.
꼭대기가 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UI, UI, TM. 어, 이뻐요. TM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12cm입니다. 12cm. 아이, 구독자님들, 이제는 이런 거죠. 저희 이제 오늘도 우리 손녀, 우리 아드님, 딸, 그 다음에 또 우리 며느님, 우리 사위님 다 왔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다육이. 다육이 뭘 사드릴까요? 돈으로 줘.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살 테니까.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죠?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육맘이라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한 가지 가고. 새로 입성했어요. 어휴, 이뻐라. 음에 야는 누구라냐. 아, 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자, 립스틱 10,000원이요. 오이, 9.5%인데, 혹시 파랑새를 구매하신 구독자님은 파랑새 키우는 집에 그 총각 두 분이서 하는데, 파랑새를 5년 넘도록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립스틱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립스틱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는 작아요. 아유, 그때 물 한번 줬잖아요. 비보약. 자, 밥그린. 자, 즐겁게 춤을 추다가 밥그린 한번 보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분에 심겨진 거 한번 보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립스틱 한번 보고. 아유, 진짜. 자, 립스틱. 아, 예술이네. 이렇게 좋은 종자가 어디 있을까? 아유, 진짜 립스틱 예술이네. 그죠? 좋은 종자가 있을까? 종자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국내산이죠. 뿌리 내린 거 아닙니다. 자구로 받아서 적심해서 다 품은 아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까요? 그리고 화분 소개할게요. 오우야, 이쁘네. 짠짠짠짠짠. 레드콘. 레드콘하고 문스톤하고 비슷하죠? 묵어봐야 달라요. 묵으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레드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이렇게 이두, 이렇게 이두, 이렇게 이두, 이렇게 이두. 자,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 작년 추석쯤에 요거 반토막짜리가 한 7만원 정도 했죠. 7만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다 사가서 없어서. 자, 지금은 멀로철 얼마예요? 12,000원 짝대기 10,000원. 에이, 구독자님, 저희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5,000원, 10,000원대 구매해서 다 오롯이 키웁니다. 그런 즐거움을 누가 알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심어 가시길 바라요. 이 화분은 수제분 2번입니다. 11 곱하기 11, 그죠? 7,000원인데, 하나 7,000원, 3개 하시면 2만원. 분 따로, 다육이 따로 갑니다. 직접 심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분. 수제 1번입니다. 하나 6,000원, 3개 15,000원. 직접 심으시길 바라요. 자, 원종 추비반영 50%, TM 50%, 그 다음에 신디. 50%가 더 돼요. 왜냐면 25,000원짜리니까. 그죠? 자, 수제분 1번. 한 개는 6,000원, 3개 15,000원. 예, 따로 배송합니다. 직접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유, 이뻐라. 진짜 이뻐요? 멋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아이는 두 포트를 합식한 아이고, 구독자님 받는 아이. 3만원짜리 아들이 아니요. 자, 한번 구경 한번. 아유, 세상에. 물빵빵이 매겨놔서 아주 보톡스, 보톡스. 끝내줍니다.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문자 와요? 영상보다 더 이쁘다. 저는 그 말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입력. 자, 요 아이요. 레티지아. 자, 코끝이 빨개졌어요. 자, 한 번만 보시, 거 봐요. 거 봐요. 자, 자연군생입니다. 예, 적심군생 아닙니다.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자, 한 포트는 10,000원짜리가 8,000원이에요. 나는, 어울리는 화분을 좀 소개해달라. 자, 이가분 작은 사이즈는 10,000원이요. 이가분 큰 사이즈는 20,000원. 작은 사이즈는 한 포트에 합시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두 포트 합시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님들이 믿겨지지 않지요? 전부 녹색 초록이 초록이 합니다. 예, 한 달만 지나보시고 9월 말만 지나보시면 완전히 내장산 단풍은 저리 가라 합니다. 내장산 단풍아 저리 가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컨텐츠로 했던 루돌프를 이렇게. 아유, 자, 구독자님들, 아가들 나왔어요? 아직 택배 못 받았어요? 자, 1차분은 이미 택배 발송했고, 자, 2차분은, 예, 명절이 끝나면 발송할 예정입니다. 루돌프는 현재는, 예, 없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루돌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화랜드,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다남다육 개인 하우스를 구독자님께 오픈합니다. 재배농장 오픈합니다. 판매동 오픈합니다. 그리고 키핑하고 있는 아이도 모두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힐링하고 가세요. 구경 오세요. 명절날 쉬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다육 생활을 하면 누구나 베란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예쁘게 키워서 비좁고 혹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전문 시설이 되어 있는 곳 키핑하우스를 꿈을 꿉니다. 자, 키핑하우스 갔더니 야, 나도 이런 거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다. 아유, 나라고 못 갔겠어. 자, 그렇게 소원을 하던 개인 키핑하우스를 다남다육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자, 보시겠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끝이 안 보여요? 자, 저희는 지금 해질녘입니다. 해질녘에 하우스가 이렇게 멋집니다. 아유, 감동이에요. 제가 입구 쪽에서 지금 현재 영상을 담고 있죠. 아침에 오면 후미에서 놀고 저녁 때는 전 앞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이런 공간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다람다육입니다. 아이고 멋있어, 아이고 멋있어. 내가 서해안에 일몰을 왜 보러 가요? 우리 집이 일몰이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멋진 공간에, 자, 온슬로우 구독자님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이고, 진짜 바라라. 자, 만드시길 바래요. 자, 온슬로우 오늘 소개합니다. 온슬로우 소개합니다. 온슬로우 이런 아이들이 평균 저한테 3년, 4년 정도 된 아이들. 자, 구독자님 구매 가능한 아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갈까요? 아유, 배 아파라. 배 아프긴. 자, 짜잔짠. 아유, 엊그제 비 있잖아요. 이번 비에 그냥 첨벙첨벙 쫄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엄청 짱짱하고 예뻐졌습니다. 구독자님들, 구매하신 분들 시세 마시기 말해요. 자, 이 아이도 비 맞췄습니다. 자, 분에 심어 가시면 6번에 12,000원. 아, 요새는 심어주지 않아요. 분 따로 갑니다. 분채 배송하고 분 따로 갑니다. 요새 이제 심는 거 안 합니다. 자, 아유, 날 더울 때 베란다가 더워서 다나미 조금만 해줬더만 이제는 아예 그냥 당연한 줄, 무상 당연이요. 자, 온슬로우, 자, 아유, 일어나이, 완전히 보기만 해도 어때요? 지난번 그 아이 맞습니다. 비보약을 먹고 천둥, 번개, 태풍까지 맞은 아이. 자, 온슬로우 가격은 2만원. 에, 구독자님, 자, 만드시길 바래요. 만드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가 공개 영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유, 이뻐라. 자, 대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즈아가. 온슬로우 보셨죠? 아유, 안 봤어. 이런 아이 2만원이에요. 이브라. 아유, 세상에. 아따, 진짜 비보약이, 진짜 보약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즈아가. 요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자, 어떻게 요렇게. 자,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런 아이, 요런 아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즈 아가 가격은 얼마예요? 4만원인데 가격이 어디로 갔어? 짠짠짠짠짠짠짠. 자, 중품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그 아이예요. 제가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었고 2년, 3년 정도 됐었을 때 이 아이가 짜자잔잔잔. 자, 19년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다육 생활은 기다림에. 자, 그러면 요 아이 이렇게 만들어요. 자, 가격은 중품은 4만원, 소짜리는 만원입니다 자,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짜잔 짠짠짠짠짠. 라즈아가 중품과 소품으로 충분히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남다육만큼보다 더 잘하십니다. 자, 요렇게 만드시길 바래요. 라즈아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긴립적성. 아유, 안 이뻐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작은 소품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예쁜 대품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라즈아가 완전히 특대품은 15만원. 구매하시는 분 많으세요. 왜? 이런 아이는 만나시기 어렵습니다. 자, 요런 아이 25cm 포트에 15만원. 자, 그리고 제일 조금 이 소자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도 예, 내가 다육생활은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대단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화랜드에서 다남다육이 날이면 날마다 예쁜 아이를 만드는 만드는 공장 예, 키핑아웃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파랑새 묵은둥이 모주실에 침범해서 왔어요. 아니죠? 털어서 저희 그 이화랜드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희 차가 있잖아요. 탑차, 트럭, 호로차라고 하는 예, 그런 차로. 자, 파랑새 묵둥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몇 개나 있다고 난리를 치냐? 난리 칠만 합니다. 왜? 5년 반, 구정쯤에 들어왔으니까 5년 6개월 정도에 전에 들어왔던 아이들. 그리고 자연군생은 아닙니다. 적심군생, 모주에서, 모주실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적심을 했잖아요. 그럼 아가를 떼요. 그래서 하나의 분에 심어서 또다시 커팅해서 또 이렇게 하기를 해야 농사를 지는 거예요. 다육이 농사. 그 5년 반 전에 들어온 아이 파랑새 묵은둥이, 완전 묵둥이, 진짜 묵둥이, 최고로 묵둥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란새 특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사두로 중점적으로 제가 뽑아왔고, 어머, 애기가 사두만 낳았나봐. 그치? 한 5두. 예, 있습니다. 5두나 6두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사두와 5두, 6두를 얼굴 비교하시면 두수가 많을수록 로젯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판매했던 아이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유, 얼굴이 왜 다남 얼굴만 하냐? 내 얼굴만 안 한 파랑새 없수? 있수? 에이, 지금은 없어요. 묵지 않았어요. 이 묵은 거와 묵지 않은 얼굴 크기. 이 아이가 굳이 내가 큰 분에 심을 필요 없다는 게 5년만 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새 특집전을 묵둥, 완전 묵둥이 파랑새 특집전 쩐쩐쩐쩐쩐쩐쩐쩐쩐.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너도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는,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